가지고 하는 거예요. 뉘앙스만 있어요. 뉘앙스. 미묘한 의미 차이만 있어요. 그런데 꼭 토익본 학생도 여기서 명심할 게 있어요. 명심할 게 있어. 그냥 읽으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명사 뒤에서 암명사를 제안하거나 한자가 해석하는 방법. 필수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관계사자요. 카마가 없으냐. 한, 할, 하고 있는. 후, 위치, 곳에 대한 모두 사용 가능. 이거 별로 중요하잖아. 요게 중요하다. 카마가 있는 경우로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 요게 중요하다. 카마. 이 초원에서 콤마라면, 콤마. 콤마라면 알아먹지도 못한 말이니까 절대 어디에서 콤마, 콤마 하지 말고 평소에 습관적으로 정확한 발음을 쓰세요. 카마입니다.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설명사를 부연, 보충, 설명하는 경우 관계대명사 절을 생략해도 문장 전체 의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후, 위치, 구수만 가능하고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여기! 여기 시험에 나와! 여기! 여기! 온갖 시험에 나와요! 토플, 도익, 뎁스, 무슨 IS, 학교 시험,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 없이 바로 요대문 시험에 나와요. 요대문은 여러분이 100% 딱 해놔야 돼. 그렇게 강조했으면 들어오고 시험 볼 때 또 잊어버려. 감옥 안 보이는 거야. 보세요. 자, 그는 딸이 있어. 후는 누구라고? 대명사. 요 후는 누구요? 딸. 그녀는 아나운서가 되었다. 그런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아나운서가 된 거야. 그런데 해석할 때 정확히 해석하자면 그는 아나운서가 된 딸이 있어. 이런 말이야. 이 아나운서가 된 딸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나운서가 안 된 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걔가 말이야 그 딸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 아나운서 된 딸이 있어. 아 그래? 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나운서 된 딸이 있는 줄 몰랐네. 이렇게 할 때 아나운서 된 딸이 있어 이쪽을 꼭 강조해서 말한 표현이야. 근데 여기는 뭐냐? 똑같이 그런 딸이 있고 그 딸은 아나운서가 되었다 하는데 카모가 있으면 여기서 일단 한번 쉬고 해야 된다. 숨 좋아 있다. 숨을 한번 샥 쉬어줘. 그 딸이 있어. 똑 딱 쉬고. 근데 말이야. 아나운서 됐지. 이렇게 이것은 듣는 사람이 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야.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딸이 있어. 아 그래? 난 아들만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딸이 있는 사람 있어. 근데 아나운서 됐잖아. 근데 이건 뒤에 부연사님으로 해주는 거지. 그런 차이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엄격한 차이까지 물어보는 독해는 절대 없어요. 물론 해석할 때는 뭐 좀 도움이 될지 모르냐. 문제는 뭐냐? 우리는 입시 전문가이고 여러분은 입시를 잘해야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시험을 잘 봐야지. 점수가 높아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합격해야 돼. 여기에 테스트를 쓰면 인생이 쫙 나간다 이거예요. 인생이 안 돼! 이때 나 앞에 가만 쓰면 안 돼요. 그게 하나 가장 중요해요. 대답의 가능성이 절대 안 된다. 예. 네. 똑같은 말이야. 그는 딸이고, 그 딸은 아나운서 됐고, 딸이고, 그 딸은 아나운서 됐다. 그 대명사는 대명, 그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니까. 그런데 이것은 딸, 아나운서 된 딸이 있어. 아나운서 안 된 딸이 있어. 교사가 된 딸도 있고, 목사가 된 딸도 있어. 근데 여기는 딸이 딱 한 명!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나운서 됐잖아. 이렇게. 딸이 오직 한 명이고 여기는 딸이 다른 직업을 가진 딸도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쓰인다라는 얘기인데 의미보다 시험에서는 이 대시 시험에 나온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는 시험을 다 찍어주니까 여러분이 기억만 하면 돼. 여러분이 표시만 해도 그것만 이해하면 돼. 출제 고빈도 중국까지 그랬는데 에, 이것은 이제 학창 이제 중고등학생들 학교 시험에 잘 나오고 토익이나 텝스나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도 아까 대신 나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그리고 무슨 편입시험 이런 학생들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배웁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 카가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해석해보려고 했잖아. 계속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뭐냐? 안 바빠도로 해석하는 거야. 안 바빠도. 안 바빠도 뭐냐고요? 요? 안 바빠도 뭐냐고요? 안 바빠도 뭐? 아, 안 바빠도 뭐냐? 내가 계룡산에서 연구를 했지. 안 바빠도 우리 학생들에게 네 가지 해석판 뭐 어떻게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그때 발견하는 게 바로 안 바빠도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엠버퍼도야. 빨리 말 엠버퍼도. 엠버퍼도. 안 바빠도. 안 바빠도. 다시 한번 엠버퍼도. 안 바빠도.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두면 독해한테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엔딩은 누구나 알잖아. 그리고 그런데 벌써 그러나 포는 왜냐하면 이 피카스는 포체니까 이 문법에서는 포를 써야 되냐? 나중에 이제 포와 피카스 사이를 설명해주겠지만 도는 문법이지만 포는 왜냐하면 벌써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된다. 계속적으로 앞에 카마 딱 있으면 여러분이 안 바빠도 안 바빠도 해서 된다. 내가 말했지 관계대명사 대명사 하겠죠. 그런데 대명사인데 문장을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나는 오빠가 있어 또는 형이 있어. 그런데 그는 파리에서 이렇게 그는 파리에서 살아. 그는 파리에서 산다. 그런데 한번 넣어주라 이건데 해석할 때. 근데 이게 말이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고치라고 나오거든. 학교에서 고치라고 나와요. 나는 형이 있는데 요 후는 히로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두 문장을 연결하려면 앤히 그런단 말이야. 물론 맞추면 딱 찍고 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앤드로 연결하는 것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게 독일에서는 안 나옵니다. 독일에서는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독해할 때 내 그렇게 학교에서는 안 바빠도 기억해야 됩니다. 독해를 보세요. 그런 두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대비 요 흠이 누굽니까? 관계대명사 네 명사가 있으니까 요 두 아들들 아니겠어? 근데 그들 두 아들 둘 다 전쟁에서 죽었어. 그래서 이제 보험성 대비야. 보험성 대비인데 마침에 치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 접속사를 넣어줘야 문장이 연결된다 이것입니다. 예, 네. 그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둘 다 전쟁에서 죽었어 이렇게 된 거지. I trust the man who betrayed me. Betray가 배신하는 거야. 밑에 의에 있겠죠? Trust가 믿다야. 나는 그 사람을 믿었다. 그는 나를 배신했다.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사람이야? 대명사니까? 그는 나를 배신했다. 뒤에 앞, 뒤로 관계를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믿었으나 그는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역적 관계. 그러나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벗으로 바꾸라. 이렇게 학교 시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제 특히 중3 고1 때 나오죠. 중3 고1 때 중3 때 많이 나와. 고1 때 잘 나와. 그래서 이제 버스로 넣은 것이고 여기 보세요. 그는 나에게 두 권의 책을 보냈다. 그런데 요 위치가 뭐냐? 당연히 대명사니까 이 책을 가르칠 거 아니오? 근데 그 책 둘 다 나는 안 읽었다. 이렇게. 이거 조심해. 독일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 조심해. 공무원시험 공무원 학생들 또는 편입시험 공무원 학생들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독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관계대명사나 모든 문법은 독해와 말하기로 귀결돼야 돼요. 옛날 문법 알아보는 거 말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따로 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위치가 책을 가르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대비였어. 그 책들 둘 다 나는 알겠다. 이 둘 다 부정이거든. 둘 다 부정입니다. 둘 다 나는 안 읽었다. 근데 이제 책을 일부러 보내줬으나 그러나 둘 다 읽었다 해서 니더로 됨이 되는데 이 니더로의 목적어니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뒤에다 붙여줄 뿐입니다. 이해 가고 있습니까? Are you following me now?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 5번 또 닦아줘야 되겠네. 또 닦아줘.
아, 가죠. 자. 자, 나는 그 소녀가 좋아. 그냥 마음씨 착하거든. 네, 마음씨 착하거든. 뭐 얼굴이 이쁘거든. 몸매가 뭐 이쁘거든. 응? 부자이거든. 뭐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누구냐면 그 소녀겠지? 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대명사. 그러니까 이 후니까 쉬 아니야. 쉬. 쉬인데 왜냐하면을 넣어줘서 예스가 나는 그녀가 좋아. 왜냐하면 마음씨 착하거든. 그런데 이제 말할 때는 이제 포 대신 비카스를 쓴다 하겠습니다. 포와 비카스는 아주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포가 맞아요. 포가. 아, 그 이유를 설명 길어지는데. 예, 포는 생각, 나중에 생각나서 부연 설명할 때 포를 쓰고, 비카스는 직접적 원인을 나타냈어요. 나는 어제 사과 먹고 배가 아파버렸어. I had a stomachache because I had an apple. 그러면 사과는 원인이 되겠지. 그때는 비카스로 써야 돼. 포를 쓰면 안 돼. 난 그녀가 좋아. 왜냐면 마음 착하거든. 왜냐면 마음 착하거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부연 설명 하기 때문에 포를 쓰는데, 고체에서는 비카스. 여기 봐. 내 누나. 요, 그 봐, 그게요. 누나지, 누나. 비동사니까. 그 누나는 작아. 내 누나, 그녀는 작다. 매우 매력적이다. 최악의 매력적이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 누나는 비록 키는 작지만. 그래, 매우 매력적이다. 그래야지. 비록 짧지만. 그러면 안 돼. 무엇이 짧아, 짧기는. 키는 작지만. 그래야지. 슈노트를 먼저 짧은 걸 배워가지고 막 단어를 문맥도 없이 외우는 학생들 많은데, 그 단어장 공부하는 학생들, 그 인생 망하는 겁니다. 꼭 문장을 많이 봐주라, 문장을. 내 누나는 비록 키는 작지만 매우 매력적이다. 이렇게 안 바빠도 해석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 안 바빠도. 안 바빠도 영어로 뭐라고요? 앤 버플러도. 한번 더. 앤 버플러도. 앤 그런데 그리고 그런데 벗은 거나 포는 왜냐면 너는 이지만 내 누나는 키는 작지만 매우 매력적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96쪽. 여기가 되겠지. 여긴가? 그렇지. 자, 선행사. 영어로 antecedent. antecedent의 종류. 선행사라는 구 의미가 뭐라 그랬죠? 앞에 오는 말.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앞에 오는 말. 이걸 갖다가 무시가 선생님들이 말이지. 선행사. 선행사 하니까 영어 어려워 죽잖아 지금. 선행사. 선생님이 아니요. 선생님을 해야지. 선행사. 앞에 오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행사는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근데 그 상자는 비어 있었다. 요, 여기 위치가 이 상자를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아 명사를 가르치는 거 있다. 나는 내 아들을 칭찬했다. 왜냐? 여기도 왜냐면 안 바빠도 돼. 왜냐면요. 왜냐하면 요 후는 아들이 키를 가르치니까 아들이 매우 부지런해서 industrious. 한번 따라해봐요. industrious.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거. 부지런한. 사는 그거 아니에요. 밑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어가 그 중요한 단어인데 어디 한번 써놨나 봐죠. 어휴, 이거 하나 쓰면 좋겠다. 이거 industrious는 사는, 아니 부지런한 그런 말이고, industrial 하면 이제 사는의 그런 말입니다. 사는 국가 하면 industrial country 그렇게 되겠죠. industrial 하면 사는 의 저건 부지런한. 나는 내 아들을 칭찬했다. 왜냐하면 매우 근면하니까. 이거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 이게 명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암문약소 투부정사나 형용사구를 가리킬 수 있어. 봐봐. 그는 문을 열려고 했으나. 했으나요? 그러나요? 그러나. 안 바빠도 해서 버셔봐. 그러나 해놓고 그는 불가능함을 알았다. 무엇이 불가능해? 문 여는 것에 요 위치가 앞에 있는 투부정사를 가리킨다. 문 여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 이런 걸 공부해야 독해력이 든다니까. 독해지 평가 본다고 독해력이 드는 게 아니에요. 딱
성경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독해력이라. 내가 추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천번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건, 천번 문제 바로 풀 수가 있고, 천번